개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하 에픽세븐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굴해 전해드리는 시간 에픽 발굴단 5화로 인사드리는 GM 루루카입니다. 개승자님 반갑습니다. GM 타마린네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개승자님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주제요? 네, 혹시 얼마 전 진행되었던 여름 축제 팬아트 콘테스트를 기억하시나요? 설마 2022년 이제라 건국제와 E7W 진행을 기념하며 규격 PNG 또는 JPG 4대3 비율의 가로 1000픽셀 이상으로 전 세계 금손 개승자님께서 멋진 축전을 보내주신 바로 그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여름 축제 팬아트 콘서트의 본선 진출작을 리뷰하는 시간이에요. 1분 1초 아깝네요. 저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금손 개승자님의 작품을 보여주시죠. 진정 좀 하시고요. 그 전에 과연 GM 루루카님께서 금손 개승자님의 작품을 리뷰할 준비가 되셨는지 확인 작업이 있겠습니다. 확인이요? 어떻게? 제 마음을 꺼내서 보여드리면 아니 넘어주시고요. 저희 에픽세븐 GM팀의 자칭 금손 루루카님의 실력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에픽세븐은 여름 영웅을 그려보시겠어요? 네? 주제는 해안순찰자 카린입니다. 갑자기요?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면 바로 그릴 수 있죠. 이야! 저분은? 오! GM 안젤리카님! 자, 여기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승자 여러분. 에픽세븐 GM 안젤리카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와! 안젤리카님 정말 반가워요. GM 안젤리카님께서는 이번 에픽세븐 팬아트 이벤트를 앞장서서 기획해주시고 준비해주셨어요. 정말인가요? GM 안젤리카님 혹시 제 영혼을 담은 수작의 그림 어떻게 보셨는지? 수은버 카린의 다리 길이를 굉장히 잘 표현하셨고 무엇보다 카린의 싱그럽고 깜찍한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칭찬을? 그러면은 혹시 저도 팬아트 콘테스트 본선 진출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축제 팬아트 본선작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본선 진출작은 총 15편이죠? 맞습니다. 이번 2022년 여름 축제 팬아트 공모전에는 총 189개의 참여작이 등록되었고 이 중 한국 서버 6명, 글로벌 서버 5명, 아시아 서버 2명, 일본 서버 2명으로 총 15분의 계승자님이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아, 정말 두근두근하네요. 그럼 첫 번째 그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우와, 현생이 바빠서 급하게 그리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건 정말 금손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네, 맞아요. 저기 풀장에서 브이하고 있는 루루카 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쁩니다. 아트팀에서도 멋진 코멘트를 전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원화가 A님의 코멘트입니다. 제 여름 휴가에 로망이 담겨있네요. 새로 디자인해주신 수영복도 영웅들에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특히 루루카와 아이트르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워낙아 빈님께서도 창밖에 비추는 축제 풍경이 운치 있어서 건국제 여름 파티라는 주제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반겨주는 듯한 연출이 정말 멋지네요. 특히 안젤리카의 페이셜 굉장히 사랑스럽게 표현해 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애정이 가득 담긴 감상평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마우스 휠을 굴리겠습니다. 기승자님 봐주세요. 고화질 이미지는 이렇게 즐기시는 겁니다. 오! 작가님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아이들도 부디 즐겨 봐주세요. 와, 보자마자 감탄밖에 안 나요. 와, 계속 또 감탄하게 되네요. 정말 대박이라는 말밖에는 저 금손 은퇴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젤리카님 디자인과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작업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점을 포기해서요. 하지만 에픽세븐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있다는 것은 전공자의 눈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컴공과 나온 저에게도 보이는데요. 그럼 아트팀 코멘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화가 A님의 코멘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한 장면에 담겨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각자 매력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에픽세븐 영웅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난 칭찬일세 네 원아가 빈님께서도 영웅들의 역동적인 구도와 그림 곳곳에 숨어있는 즐거움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다 라는 감상평을 전해주셨어요 아 저도 저기 마법소녀 DNA 특히나 재미있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눈길이 계속 가네요 전 보자마자 느꼈어요 뭘요? 제 심장을 울린 작품이라고 사실요 빛의 천사 안젤리카의 귀여움을 정말 잘 표현해 주셨어요 여기 작게 나와 있는 송곳니 포인트 보이시나요? 그림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에픽세븐 아트팀에서는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셨을까요? 네, 원화가님들도 계승자님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 빛의 천사 안젤리카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원화가 A님은 천사 안젤리카의 귀여움이 도드라지는 작품입니다. 쨍한 여름 날씨에 함께 수영하고 싶어지는 작품이네요.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원화가 B님도 표정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천사 안젤리카네요. 그래서 이 수영복 스킨은 언제 출시하나요? 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원화가 분들의 눈길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빛의 천사 안젤리카. 역시 루루카님의 심장을 울린 작품답네요. 이렇게 저는 심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이 찜통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그림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영웅들도 놓치지 마세요. 푸른 하늘 아래 여름이 생각나는 영웅들이 한 곳에 모여있네요. 그나저나 저기 유피네가 들고 있는 꼬치가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섬세한 표현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정말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원화가 A님께서도 꼬치 요리를 양껏 먹고 있는 유피네의 귀여운 표정은 물론 저기 파라솔 아래 팬텀 친구들의 표정까지 너무 섬세하게 담겨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하다. 벨로나는 세즈를 보고 있는 걸까요? 라고 전해주셨어요. 네, 원화가 빈님도 영웅들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반영한 작품에 감탄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특히 카린의 바쁜 일정을 보여주는 999개의 문자, 글을 확인하지 않는 디테일. 마치 에픽세븐의 영웅들과 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우리 GM님들도 원화가님들도 모두 계승자님의 섬세한 표현에 감탁이 일색인데요.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섬세한 표현은 마스콘 타블렛 드로잉패드 CPL 버전으로 기본 작업을 해서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의 기능을 활용해 믹스 네 그럼 다음 작품 함께 보시다 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만 같은 작품이네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청량한 분위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크 여름이었다 저기 뒤쪽에 알키오도 보이시나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저는 모험가라스가 손에 들고 있는 불꽃에 눈이 가네요. 여름에는 역시 바닷가에서 보는 불꽃놀이죠. 그럼 아트팀 코멘트도 만나볼까요? 아트팀 A님의 코멘트입니다. 영웅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구도가 정말 매력적이네요. 가슴이 따스해지는 그림입니다. 추억 속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낸 연출이 너무 좋습니다. 아트팀 B님께서는 계승자님께서 전해주신 축하 코멘트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전해주셨어요. 어? 그리고 파벨과 비올레토의 탁구 대결에 특히 눈길이 갔다고 하시는데요. 그거 아세요? 두 영웅을 디자인해주신 원화가분이 실제로도 탁구를 좋아하신다고요. 아, 진짜요? 그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그림이네요. 엄청난 그림 실력에 이어서 원화가님의 취향까지 반영한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계승자님의 작품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부터는 갤러리 모드로 전환해서 잠시 감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선에 진출하신 다른 금손 계승자님의 작품도 함께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여름축제 팬아트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계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선에 진출하신 계승자님 정말 축하드려요. 안젤리카님, 감사한 계승자님께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여름 영웅 한 명 그려드리는 거 어떠세요? 주제는 해안순찰적 할인. 시간은 3분 드립니다. 예? 갑자기요? 그렇게 갑자기 그려달라고 하시면. 안젤리카님, 부디 살살 그려주세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에픽세븐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